저는 1966년 12월 1일 검사로 임명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초임검사입니다. 저에게는 어렵게 사셔서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어보시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셨지만 손주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었다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시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기 새끼라도 밥상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건만 검사 임관 후 3개월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손인 저는 60여 년을 혼자 독수공방하신 할머니를 하늘나라에서나마 같이 사시라고 할아버지 산소에 합장하고 슬픈 가슴을 아는 채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나에게는 주어진 업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업무는 야속하게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장에 가서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형수의 사형 집행도 담당하는지 몰랐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검사는 수사와 재판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 사형수의 사형 집행 등 형벌의 집행도 교도소에 지휘하는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징역형 등 형벌을 받으며 교도관들에 의하여 관리되지만 이런 형의 집행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형 역시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들이 이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휘자인 검사가 사형장에 임하여 사형 집행 절차를 주재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아직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 지휘라니, 아무리 검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검사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에 당시 사형 집행 지휘는 서울지검에서 말석인 초임검사가 도맡아 하였는데 제가 제일 말석검사였습니다. 뭐 어찌하겠습니까? 흔히 서대문 형무소로 일컬어지는 당시 서울교도소로 가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에 대한 범죄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느 시골 한 농촌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과 젊은 미혼 여성이 서로 좋아하였는데 불행히도 그녀는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은 서로를 못 잊어 남의 눈을 피해 마을에 있는 뒷동산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너의 신랑이 없으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자 그녀도 그의 말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너의 남편 죽여버리고 같이 다른 데로 도망가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제의했고 이에 그녀가 승낙하였습니다. 둘은 다음날 저녁 그녀가 남편한테 산보 가자고 깨어 이곳 산으로 데리고 오면 그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돌로 머리를 때려 죽이고 도망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일찍 해먹고 남편을 유인하여 약속 장소인 산으로 데리고 왔고 산 모퉁이에서 뾰족한 돌을 들고 숨어있던 그가 달려들어 그녀 남편의 머리를 힘껏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편을 죽이고 나서 함께 도망가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한 그녀를 1분도 안 되어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는 순간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도 빨리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본성이 이다지도 잔인하고 무섭단 말인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측컨대 그가 그렇게 빨리 돌변한 이유는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나서 즉시 내리에 아 내가 살인을 했구나, 그런데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것은 사랑하는 여자뿐이다, 만일 내가 이 여자만 없애면 증거가 없어져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범죄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그 여자마저 죽여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한 분노가 일었으나 이를 억누르면서 앞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는 사형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금방 얼굴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인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를 연발하며 그녀를 원망하면서 격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사형 대기하는 동안 천주교에 귀의하여 세례까지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 참관한 신부님이 그의 옆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야 이 자식아 지금 사람이 죽는 판인데 무슨 얼어 죽을 기도냐 라면서 발로 앉아있는 신부님을 찼습니다. 이에 신부님이 다시 일어나 앉으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또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이 죽기 전에 파랗게 질린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는데 그는 정말로 얼굴빛이 파란색으로 변하여 죽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판결문 낭독 절차와 최후 진술 절차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고 누군지는 모르나 스위치를 누르자 그가 서 있던 마룻바닥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의사를 대동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형수가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방금 살아있던 그의 죽음을 직접 확인할 마음이 내키지는 아니하여 의사분에게만 내려가서 죽음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숙명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나 교도관에게 사형 집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된 일임은 확실합니다. 과거 선배 검사 한 분이 사형 집행 지휘를 하고 찌푸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사형수가 찌푸차 앞바퀴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환상을 보고 꿈에 그 광경이 나타나 결국 정신 이상에 걸려 끝내 검사를 그만두고 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무척 걱정했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독한 구석이 있어서인지 다행히 나에게는 그런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울한 기분을 친지들과 술러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1967년 사형장의 풍경은 이러하였습니다.